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미국산 쇠고기 검역 조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고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쇠고기 협상 타결 1년을 돌아보며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OIE 통제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OIE 기준을 중심으로 하자. OIE 기준 때문에 그래 한 거죠? 예. OIE가 유일한 국제기구인데 그 국제기구에서 내놓은 과학적인 근거를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중국, 그 홍콩, 대만 등 곧 그 타결을 짓는 국가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의 도입을 미국이 약속을 했고 또한 현지의 검역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역관이 뭡니까? 전문가거든. 도축장에 가서 이게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SRM이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가 아닌가. 지난해 6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다. 편도, 회장, 원유부 등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즉 SRM을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원안은 원령 제한 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잠정적으로 제외됐다. 쇠고기가 30개월령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USA 마크 어디 있던데? 맞든 여기 어디에? 새로운 검역 조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출 검역 증명서에 이 쇠고기가 30개월령 미만이라는 내용의 품질 체계 평가 프로그램, 즉 QSA가 표시돼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동의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해온 것은 미국 사람, 미국 내수용으로 적절하다고 증명이 되는 그 QSA 제도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이라는 확인을 받아내는 겁니다. 문제는 QSA, 즉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이 민간업자의 자율 규제라는 것,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QSA는 분명히 자발적인 조치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이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은 업계에 있는 거죠. 다만 참여를 한다면은 참여하는 회사는 이렇게 미 정부가 정한 요건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참여한다고 결정을 한 이상은 굉장히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시중에서 포장이 제거된 채 거래된다. 소비자들로서는 QSA 마크가 찍힌 상품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원령 표시 같은 거 예. 확인하시나요? 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마트에서 하니까 믿고 먹죠. 그래도 뭐 시중에 유통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역을 해서 나오니까 저는 좀 믿는 편이에요. 결국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 쇠고기 가운데 검사 대상은 약 3%. 최근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수입 재개 이후 6개월 동안 불합격 건수는 총 60건. 불합격 사유 가운데 현물과 검역증이 달랐던 경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출 검역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조차 없는
그리고 변질 부패된 경우도 있고요. 또 아예 검역증과 현물이 다른 경우가 무려 34건인데요. 예, 네. 다르다는 건 어떻게 다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거죠. 미국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작업장이 작업 중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 작업 중단 조치는 수입 위생조건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 취해진다. 그런데 이 조치는 한 달도 못 가 해제됐다. 작업 중단 해제 이틀 전, 미국 정부는 문제 작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작업장에 대해서 적어도 너네 정부가 우리랑 합의해준 수입위생 조건을 너네들이 정확하게 지킬 것을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 위반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취했던 이 한 건에 대해서도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해제를 해줬죠. 지난해 정부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점검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검역관까지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지의 검역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역관 파견은 새 정부의 농식품 분야 성과로 홍보되기도 했다. 한국 검역관이 미국 내 수출 작업장을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워싱턴 등 미국 4개 지역에 한국 검역관이 파견됐다. 최근 한 야당 의원이 파견 검역관의 업무 실적을 공개했다. 축산 관련 보도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정작 수출 작업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검역관이 뭡니까? 이거 전문가거든. 도축장에 가서 이게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SRM이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가 아닌가, 응? 도축 길량이 30세를 넘고 있는가 안 넘, 아저 30개월을 넘고 있는가 안 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기는 기술자가 간 것이지. 아 정보 수집 정도야. 아 대사관에 농무관 없나요? 그런 사람이 뭐 인터넷 봐도 되고 다 그런 것이지. 대사관에도 할 수 있는 일을 4명씩이나 말이야 6개월씩 파견시키면서,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 이곳에 파견된 검역관의 입장을 들어봤다. 김은남 의원님께서 보도자료 낸 거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사관에 나와 있는 수의관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예. 정보 수집하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예. 뭐 농장에도 방문을 하기도 하고 가수시장도 방문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예. 그런 거는 다 빼놓고 작업장 점검을 했느냐는 이게 예. 그런데 최근 또 다른 문건이 공개됐다.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관리한다는 QSA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검역관을 4명이나 미국에 파견했지만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는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차단되는지 어느 것 하나 점검하지 못한 것이다. 검역관 예. 파견해서 하는 거 예. 그걸 약속해놓고 안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네. 그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그런 것을 확약을 받고 파견되지를 못하고요. 그것도 우리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소 일방적으로 그 파견해서 상식 논리상은 사먹는 사람이 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좀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내정 간섭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도가 있다. 네 명이 상시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수시로 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미국 정부에서 그 허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용 PD. 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 이야기는 정운천 전 장관이 미국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검역관을 일방적으로 파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시 발표한 내용과는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정운천 장관은 한국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 작업장을 점검함으로써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도 미국의 수출 작업장을 점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부가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살 만한 대목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당시 쇠고기 수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쇠고기는 팔면서 거기에 따른 조건은 이 비인계 저핑계 되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뿐만 아니라 한우와 삼계탕의 미국 수출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이번에 제가 강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삼계탕이고 한우 수출입니다. 이거는 쇠고기 위생 검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삼계탕도 14년이나 현안이 됐던 거를 이번에 해가지고 그 상당한 그 약속 거의 가까운 그런 그 언급을 그쪽에서 했고 미국이 수입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삼계탕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미국에서 한번 와가지고 국내에 삼계탕 현황이라든지 제조하는 시설 현황을 한번 점검을 했고 몇 가지 미비된 점을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대로 하게 되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년 정도에는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는 높지만 삼계탕 수출 협상은 이제 겨우 실태 조사 단계. 어떤 위생 조건을 제시할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위생 관련해요. 예,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저희 업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조했던 시설과 환경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합리적인 삼계탕 제조 시설을 지금 신축을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동물 사료에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즉 SRM을 제외하는 강화 사료 조치를 2009년 4월부터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다시 올해 6월로 연기된 상태다. 당시 협상 대표는 이 약속을 받아낸 것이 협상 성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별히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의 도입을 미국이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쇠고기에 한해서 수입을 허용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연방 관보에 공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0개월령 이상의 소의 쇠고기도 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변화도 있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식품 안전을 위해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한 것이다. 다우너 소가 도축되는 와중에도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견해와는 다른 조치였다. Our agriculture department is closing a loophole in the system to ensure that diseased cows don't find their way into the food supply. And we're also strengthening our food safety system and modernizing our labs with a $1 billion investment, a portion of which will go toward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number of food inspectors. Helping ensure that the FDA has the staff and support they need to protect the food we eat. 미국이 삼계탕 한 가지를 수입하는데도 엄격한 위생 조건을 내세우며 까다로운 요구를 한다. 자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지웅 PD. 네. 이제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현재 분쟁의 1단계인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 합의에 실패한다면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는 작년 11월에 광우병이 발생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되는 건가요? 네,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캐나다 관계자들은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광우병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현지를 저희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캐나다는 왜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일까?
캐나다 유구 수출협회 관계자를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Very nice to meet you, Mr. Yu. Thank you very much. It is very frustrating for myself and for all Canadian cattle producers that Korea has shown favoritism to the United States and discriminated against Canada. It is unfair that Korea has not resumed trade in Canadian beef. 캐나다는 미국과 똑같이 국제 수역 3국, 즉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국가다. 캐나다에서는 이력 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 표를 달아서 나이와 병력 등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력 추적이 자율에 맡겨진 미국에 비해서 훨씬 앞선 편이다. 캐나다의 사료 관리도 미국보다 엄격하다. 2007년부터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즉 SRM을 동물 사료에서 배제하는 강화 사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체 소의 3%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 미국에 비해서 검사 비율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the quality of the cattle is the same, but I think if you look at the kind of systems we have in place for safety, ours are much more rigid, right? Firstly, you know, mandatory identification, right? Which is one of the things. You know, a specified risk material band that makes it virtually impossible for animals to ever come in contact with any infected material. Again, you know, not ye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And so I think from that standpoint, you know, we've taken this food safety thing much differently. 물론 미국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캐나다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와 쇠고기 수입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ere in the United States says that Canada's prevalence is between 18-fold to 48-fold higher than in the United States. So Canada simply has a much higher prevalence of BSE circulating in its cattle herd than it is known to be in the United States. 국제 수역 사무국 OIE로부터 똑같은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미국 소보다 캐나다 소의 광우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So you see that the U.S. has more strict tests than the Canada? In terms of numbers of animals tested, the U.S. has tested far more cattle than has Canada. But the difference is that in Canada's testing, they have been detecting BSE at the rate of about one animal for every 10,000 tests taken. In the United States, after testing over 800,000 head, we only detected two. 캐나다에서는 지금까지 17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광우병 통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된 그 관리 체제라 해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그 시점에서부터 당신 나라는 안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야 우리 체제가 이렇게 잘 돼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특히 우리 정부 조사단이 현지 시찰을 했던 지난해 11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조사단은 캐나다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막 광우병이 발생하는데 그 체제가 강화됐다고 그래서 그게 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나 뭐 정부 측 전문가라는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하냐. 뭐 WTO 제소 당한다. 우리가 이제 수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논리를 폈던 거고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그게 정부 측 입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 측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려면 지난해 야당이 주도해 개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넘어야 한다. 이 법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국가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고 수입할 경우에도 국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난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은 그 국회와 좀 협의를 해서요. 네. 저는 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물러서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캐나다하고의 뿐만 아니고 예. 저희들이 그 제정되는 단계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취재를 요청했다. 네. 오늘 중으로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가운데는 오늘 늦게라도 예. 그 입장을 좀 알려드릴게요. 거듭 요청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취재를 거부했다. 네, 지난해 우리 정부가 과학적이라면서 협상 기준으로 삼았던 게 OIE 기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는 OIE 기준이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OIE 기준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 대만도 우리처럼 OIE 기준에 따라 시장을 열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쇠고기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 OIE. 지난해 정부가 OIE 기준에 의거해 모든 원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이후 낯선 단어였던 OIE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이번에 OIE 통제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OIE 기준을 중심으로 하자. 그 OIE의 지침에 그 가이드라인에 SRM을 두 가지만 해두고 통배는 그냥 다 이어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OIE 기준이라고 해서 서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OIE 기준 때문에 그래 한 거죠? 예예. OIE가 유일한 국제기구인데 그 국제기구에서 내놓은 과학적인 근거를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OIE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OIE는 소의 상태에 따라 광우병 검사 시 차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7년간의 점수를 모아서 30만 점을 초과하면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부여한다. 1억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미국은 0.1%의 광우병 검사만 하고도 7년 동안 302만 점을 얻었다. 축산 대국에겐 어렵지 않은 기준인데도 안전성의 상징으로 소개됐다. 미국은 OIE로부터 판정을 받았고 그 지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 철저하게 그 위생 그 방역 시스템을 가동을 할 겁니다. 광우병 통제국의 쇠고기는 30개월령 이상도 안전하다는 OIE의 기준이 과연 믿을만 하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다른 나라도 OIE의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중국, 그 홍콩, 대만 등 여러 나라들과 지금까지 협상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타결됐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지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곧 타결을 짓는 국가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해 협상 이전에 한국처럼 30개월령 이하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해온 대만. 한국처럼 OIE의 기준에 의해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는지 물어봤다. 美国其实都持续的，说实在，他们都持续的不断的要求跟施压了。我相信他对很多国家都有同样的要求。那我们觉得很重要的是，第一个在第一个是风险评估，就是说我们需要做比较仔细的评估，到底30个月龄以上。 대만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한다고 강조했다. 就是我们没有协议，对。那完全是看说台湾同意开放到什么样的条件。那我们现在开放的同意开放条件就是刚刚提到30月龄以下，而且不带骨的牛肉，而且是需要说哪些合格的厂商，那你要卫生证明，每一批都要有美国农业部的卫生证明，我们才同意这样子。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해온 일본.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OIE 기준을 받아들여 원령 제한을 풀었을까? 基本的にはその基本のものは全然全く変わってませんか？はい、変わっておりません。アメリカは韓国はやってるから日本もやってくださいってそういうようなスタンスではこない。それはそういう言い方はしますけれども、ただその日本もやってくださいという中でその日本のプロセスであるその食品安全委員会の審議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判断を無視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ので、それが일본에서는 쇠고기 검역 조건을 변경하려면 수의사와 식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치나 경제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고 한다.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지금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로 수입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앞으로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당분간 수입할 거라고 지금 일본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은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국과 일본의 쇠고기 협상이 끝나면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일본과의 쇠고기 협상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끝난 뒤에나 그것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데 최근 미국 축산유구협회 등 단체들은 일본에 대해 OIE 기준 요구를 철회했다. 이들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도 일본에 수출할 길을 터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그 미국 수산업계가 미국 농무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냐면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우선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그렇게 그 요청을 했었고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 농무부가 협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조차도 지금 수입 재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FTA 비준을 앞두고 선결 조건으로 OIE 기준 즉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공화당의 맥 손베리 의원은 우선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로 한국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Perhaps the 30-month restriction should stay for a while as consumers become more confident about the safety and then get to try and taste more American beef and that someday that can be changed. But I think the agreement should be ratified as was agreed to. 그러나 의원들 가운데는 강경파가 더 많다. There will be no Korean FTA. Unless Korea takes American beef. That's bone in, boneless, all beef.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그 선결 조건으로서 미국 쇠고기의 원령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거기에다 한국과 EU의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럽 쇠고기의 수입 문제까지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신문은 한국과 유럽이 FTA 협의 과정에서 유럽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OIE의 지침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럽은 광우병이 최초로 보고됐던 지역이다. 지난 3년 동안만 600여 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광우병이 120여 건. 광우병은 사라져가는 질병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지역인 것이다. 광우병은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발생했다. 또 이들 국가는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얻은 나라이기도 하다. 유럽 FTA 내용에 보면은 OIE 기준에 따라서 수입위생 조건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일정한 수입위생 조건을 정할 그런 권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실질에 들어가 보면은 OI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상 OI가 이미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엄격한 수입 조건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럽에서는 모든 내장이 광우병 위험 물질로 분류돼 소각된다. 그러나 OIE 기준을 적용하면 이 내장도 회장 원위부만 제거하면 한국에 수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유럽 같은 데서도 어차피 자기네 폐기되는 장자 뭐 저축 기준으로는 다 이게 오케이니까 우리가 팔겠다 했을 적에 막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WTO에서 당연히 또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최근 외교통상부는 유럽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장벽을 낮추는 조항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TA에서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등 검역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작년에만 120여 건의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대로 한 EU 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은 별개라는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일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송일준, 조능희 PD와 김은희 작가 등 4명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4명을 포함한 제작진 7명은 지난해 4월 PD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했습니다. 그 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차관보는 이들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책을 비판한 프로그램 제갈물리기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아무리 언론이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2일 검찰은 MBC 본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장집행에 방해하는 것은 나중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송에 취재 자료 일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도 언론의 자유에 묻지 않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정부 비판 보도라는 점을 주장하신다면은 그 근거를 가지고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 언론자 저지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 민주주의 사수하자. 검찰은 PD수첩 방송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 6명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이춘근 PD가 검찰에 체포됐다. 제작진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소환에 불응해 왔다. 만약에 그런 보도 한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춘근 PD가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신문사들도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자들 뭐 다 나가야 되고 자료 내라 그럼 자료 내면 거기에 그 비판적인 발언했던 그 제보자들 이런 사람들 신분이 다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 방송이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검찰은 제작진들의 이메일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4월 15일 김보슬 PD가 결혼식을 4일 앞두고 체포됐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제작에 복귀했던 송일준 전 MC와 조능희 책임 프로듀서 그리고 김은희 작가와 이연희 작가가 검찰에 체포됐다. 발단은 번역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국 보건당국이 인간 광우병 사례로 의심하고 있던 사망 여성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문제가 됐다.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사망자의 어머니는 사인이 CJD, 즉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말했는데 제작진이 VCJD, 즉 인간 광우병으로 자막을 의도적으로 오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제작진은 어머니가 설명하려는 딸의 사인이 무엇이었느냐에 주목했다.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s of the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led him to believe and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could possibly have the variant CJD. That's another whole area, you know, that's different from the regular CJD. 국제 전화로 미국에 전화 한 통화만 걸면 해답을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지난 1년 동안 PD 수첩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소재로 거론돼 왔다. 'CJD'와 'VCJD'를 섞어 사용한 것은 어머니의 실수가 아니었다. The human strain of the mad cow disease is called Creutzfeldt-Jakob. We call it CJD. But you can also get CJD sporadically with no link to infected meat. And some of the people we've diagnosed with Alzheimer's might in fact have CJD. 영국의 권위 있는 타임즈도 일면에 인간 광우병을 CJD라고 표기하고 있다. It's very, very common for the terms CJD and VCJD and human mad cow disease to be used interchangeably. It's not scientifically correct to call human mad cow disease or VCJD CJD. But it happens all the time in news reporting.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질병을 분류하며 CJD에서 VCJD를 따로 분류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CJD의 갈래 가운데 하나로 VCJD를 분류해왔다고 한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문제 삼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이런 정부의 그 논리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것을 정당한 방증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지 마치 VCJD는 다른 질병이고 CJD는 다른 질병이라는 식으로 분류를 해버렸죠. 법으로. 다른 질병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심지어 노벨 수상자를 풀이원 연구로 노벨 수상을 한 그 프루저너 박사가 쓴 책에도 CJD에는 4개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VCJD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고 그거는 국제적인 논문을 찾아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막을 고의로 오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후 정부 여당은 사법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PD, MBC PD 수첩은 당시에 그 진실을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시중에 나와서 데모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경제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이런 문제는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된다고.
글쎄요, 대외비 뭐 일단 김상희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대외비로 분류한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전 장관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지금. 그 PD 수첩, 그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그런 그 유사 사례가 각국에서도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사 간의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해달라. 그리고 신속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보안을 유지해서 그 보고해달라. 이런 이제 그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이제 대사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가 아무 사례가 없었어요. 당시 주미 대사관이 유일하게 설리번 사건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가 경찰인 설리번이 마틴 루터킹 목사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는데 설리번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실적인 악의가 없는 한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The Sullivan case tended to say to the press, though I repeat it was not only for the press but for all of us, okay, you people are free. Now you have an obligation. You're liberated. Now do the work. Get behind the pretensions of government. Really find out what they're doing. And I think the press has been more aggressive and more critical since the Sullivan case. 언론의 자유가 명예훼손에 우선한다는 이 판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국에까지 확산돼 세계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해당 부서의 장관이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PD수첩 사법 처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이견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보도가 뒤따랐다. 검찰은 다시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다. 법원이 법관이 발부한 그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현행법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사인데요. 왜냐하면 PD수첩은 지금 정부 관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미국 수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어떤 정부 관리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를 한 거고 PD수첩은 그보다는 더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근데 그런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돋보기를 들이대서 부정확한 사실들을 찾아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정책 비판과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난 2000년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당시 농림부 장관이 매국 행위를 저질렀다는 광고를 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이냐는 광고를 내자 당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표현이 조금 과하더라도 공직자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책 위반자, 특히 뭐 장관 같은 그런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비판 과정에서 조금 과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까지는 수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과연 국민 여론 형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는 것이 아니냐. 정책의 비판은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 위협이 명예훼손 소송. 보수적인 성향의 법학자들은 이번 PD수첩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상돈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보수 언론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기고했던 학자다. 그 노무현 정권의 그 고백년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많이 걸었다고. 나 그거 참 잘못된 거거든. 정부의 공직자가 민사소송을 어떻게 거냐 말이야.
민사소송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정부 공개 때는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뭐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하겠다는 데 뭐 한 말도 없는 거지 뭐. 명예훼손 고소와 별도로 수입산 쇠고기 판매업자들은 PD 수첩의 보도 때문에 사업에 손해를 입게 됐다며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됐다면 해당 언론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소송은 당시의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을 비판한 언론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업무 방해는 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PD 수첩 때문인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여기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 정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PD 수첩은 감시자와 비판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